경기를 잘 보시는데 우선 지금 생각이 어떠신지. 제가 청주에서 서울까지 갔는데 아직 친구 한 명이 묶여가지고 경기를 못 시킬 거 하다가 저희가 네. 준비를 좀 마음을 좀 힘들게 시작했는데 저희 중간까지 좀 조정을 하다가 친구들이 잘 도와줘가지고 저는 뭐 애들 리시브를 잘해줘서 열심히 흘렀고 잘 때려줘서 이긴 것 같습니다. 아 네. 투수로서 다양한 공수들에게 공을 잘 올려줘서 MVP를 받게 되셨는데 MVP가 된 소감이 어떠신지? 제가 한 번도 우승 같은 거 못해봐서 MVP가 돼본 적이 없는데 맨날 준우승만 했었거든요. 제가 전국대 준우승만 했었거든요. 네. MVP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경기 MVP라고 준비를 되게 잘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뽑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아, 네, 더 멀쩡하셨고 오늘 그러면 그 늦게 온 팀원들을 포함해서 팀원들에게 한마디. 하다 보니까 이제 수비수들의 이제 도움이 없으면 투수를 할 수가 없고 아무리 잘 올려줘도 이제 공격수들이 잘 때려주지 않으면 득점을 낼 수 없는 게 이 섹터의 숙명이라서 네. 아까 두 번째 경기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면 좀 더 최선을 다해서 올리고 좀 더 신경 써서 때려주면 정말 고마울 것 같습니다. 아 그렇구나. 그러면 그 팀원들과 앞으로 할 다음 경기에 대한 각오 한마디로 마무리합시다. 최대한 네. 바꾸라고 하면은 네. 저희 충북의 자존심에 서운대 파이팅! 파이팅!